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그림으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 가든 호텔에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29일 날 패밀리데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이닝 서비스까지 함께 진행을 했고 하반기 투자 전략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진행을 했는데 덕분에 또 저희 또 회원분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선착순 50명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마감이 되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뭐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후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성원, 감사한 마음 항상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좋은 수익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전일 배터리 소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투자 계획들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죠? 보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또 2차전지를 또 매수를 하고 왜 이렇게 대표님 안 오릅니까? 왜 이렇게 빠르게 안 가죠? 아, 저 신용 썼는데 뭐 이런 질문들도 좀 요즘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전반적인 이제 8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에 좀 집중하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8월은 이제 우리가 테마의 계절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테마의 계절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선은 이제 8월 달에는 큰 이벤트가 없어요. 시장 자체가 이제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지금도 보면 8월 달 되자마자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 뭐야? 초전도체 관련해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물선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이 보물선 그거 누가 믿냐 하지만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또 급등락이 또 나옵니다. 과거에는 또뭐 그래핀 관련해서 또 다시 한번또 급등락이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크게 움직일 때는 시장이 개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솔리마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들이에요. 거래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드는데 사실 이제 8월 달에 신규적인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전략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부터 이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대부분 이제 휴가 기간이 또 교대로 있다 보니까 신규적인 전략 자체를 강하게 어프로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 전략을 좀더 유지를 하고, 나중에 이제 8월 말 정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한번 포트를 바꾼다든지, 그런 이제 전략적인 변경을 그때 이제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8월 달 조금 쉬어가고, 심지어 이제 민원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9월 달 돼서 이제 연말까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짜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월 달 이제 수급에 대한 공백도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또 8월 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8월 달도 이제 테마의 계절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또 시장에서도 가장 만만한 것이 지금 현재 AI와 로봇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말을 조금 붙이기 쉬운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락이 좀 나오죠. 저희가 이제 이런 AI 관련돼서도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도 말을 붙이기 대단히 좋거든요. 그런 이제 무인화나 자동화와 연관된 이슈들이 계속 대거 등장할 수밖에 없다. 먼저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도주 패턴을 보여왔던 뭐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이 좀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수급이 좀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포라고 볼수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전략적인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가져가지 않는 시기가 또 8월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하락폭이 작은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매도에 대한 양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하락폭이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프레임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호재가 지금 왜 주가에 빠르게 반영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저는 곧 반영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미 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고. 다만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뭔가에 대한 타겟팅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신형이 높다는 거예요. 신형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신용에 대한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도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신용 자체가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 현재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급등하기 전까지는 이제 신용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요 일주일, 2주 정도 사이에 신용 물량이 대단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주식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다 보면 항상 이런 신용에 대한 물량들을 흔들고 난 다음 움직임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에 한번 꼭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꼭지를 치고 조정폭이 크게 나타났었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20% 이상이 지금 빠지고 나니까 거기서 저점을 잡고 조금씩 바뀌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신용 물량 자체가 현재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기존에 이제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적, 심리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물량을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강한 것. 좀더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심리가 강한 거고, 대신에 신용을 써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단기간에 뭔가에 대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기간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물량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적인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겠죠.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더 공매도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매도 관련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에서도 이제 이겨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2019년도에 셀트리온 사태도 그랬었고, 이번에 또 에코프로도 그랬었고, 이번에 또 포스코 홀딩스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은, 아, 이제는 개인들이 뭉치면 외국인은 이겨낼 수 있어. 공매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화이팅하자. 으쌰으쌰. 자, 얼마 전에 공개됐던 사모펀드들, 헤지펀드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하락했던 것을 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결국에는 정말 그런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애들이 큰 폭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이겨냈던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에 대한 경험을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승리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도 이거는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대단히 높다. 그 말인 즉슨 가격적인 타협점을 찾는 8월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대표님, 추가적인 하락은 얼마만큼 급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개가, 2주 전에 한번 7월 달에 우리가 한번 2차전지 수급 솔리마가 끈하게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장이 여전히 흥분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보면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변동폭이 대단히 크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약간은 정상적인 아닌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요. 조금은 뭔가에 대한 좀 흥분돼 있는 시장이 조금 뭔가 안정을 못 찾고 지금도 조금 흥분돼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대단히 크고, 그리고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대단히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추격 매수 하면 죽습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로 뭔가 쫓아가는 순간 또 다시 한번 그날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급락 이후에 또 다시 급등이 나올 때가 많다는 종목.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자체를 우리가 다 모두 참여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 조금 더 반박자 느리게 대응한다든지, 이런 흐름적인 것을 본인한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오늘 보면 종목군들이 살짝살짝 2차전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니까 수급이 확 달라붙어 버려요. 자, 그런 매매는 결국에는 장중에 보고 있다가 뭔가에 대해 올라갈 것 같으면 막 달라붙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막고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포커스 자체가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 자체를 어떻게 해서든 내 거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은 컴다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앉혀야지만 지금 현재 조금 내려앉혀야지면 돼요. 지금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투자했던 이유는 테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장기는 걱정이 안 돼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 자체에서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적인 조정이에요. 가격적인 조정은 가격을 크게 조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기간 조정이 있어요. 옆으로 이제 횡보를 길게 붙여버립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못 붙여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 기간 조정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이두 가지 조정 중에 뭔가 하나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대표님, 2000년 왜 이렇게 안 움직여요? 에코프로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요? 포스코홀딩스, 아, 너무 늦어져. 저는 그말 듣고 사실 한편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도 게시해 놨지만, 저희가 이제 4월 11일하고 7월 21일에 포스코홀딩스를 했는데, 최근에 7월 21일도 최근이잖아요. 그때 이제 추천이 나갔던 기업이 7월 21일, 그 4월 11일이었는데, 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단기간에 지금 100%가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6월 5일날 검색식 추출되고 지금 6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금방 오르는 기업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단기간에 금방 올랐다는 것은 폭발적인 수급 쏠림이 지금 있었다는 걸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약간 이미 수급 쏠림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것이 저는 이어질 거라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이 그만큼 올랐던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미국에 대한 호재가 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더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의 호재는 있지만, 단기간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감안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신용 물량이 늘어났던 것을 시장은 어떻게 해서 소화를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종목군들 하나씩 같이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 한, 제가 볼때한 102만원, 103만원 요 선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이런 이평 자체를 안 깨고 이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준비하면서도, 아, 이렇게 조금은 뭔가에 대한 조정이 나와도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드시 이런 얘기하면
빨리 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욕을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하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에 대한 경각심은 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도 이제 신용으로 마구잡이로 이래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신용 물량이 늘어난 종목은 빠르게 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정말 신용보다는 현금으로 지금 현재는 이 종목군들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여유롭게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은 곳들, 많은 방송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항상 보면 이런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은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소화를 하는 것들이 급등락이나 또는 조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고 봐야 될 것이다. 저는 2차전지가 앞으로도 지금 장중에 움직임이 크게 나올 거라 보거든요. 다음 주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차라리 자, 여러분들이 이 2차전지 기업들을 성장성을 믿는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월 달 전에 미국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봐요. 지금 후반기에,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는 이 바이든표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이 거기에 대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투자에 대한 키워드를 좀더 언론을 통해서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라든지 또는 이런 양극재 관련된 투자,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하방으로 좀더 준다. 하방으로 좀더 준다. 그러면 그때 저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단기적으로도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돌파 매매를 노리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 좋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돌파 매매를 노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 횡연화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히려 좀 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보고,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중에도 급등락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걸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자. 자, 포스코 홀딩스. 지금 보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작은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지금 이렇게 이제 57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점이 서서히 지금 낮아지고 있고, 대신 저점은 여러 번 다지는, 한번 다지고 한번 찍고 반등 붙이고 두번 찍고 반등 붙이고 세번 찍고 반등 붙였는데 반등이 약해지거든.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 휘청 거릴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가격적인 타협점을 찾는다. 지금은 캐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는데, 신용을 쓰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출렁거리면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대. 저는 이제 그런 가격대 선 자체까지는 한번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종목군들이 한번 휘청거릴 수 있다.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런 휘청거림이, 매도에 대한 신호는 아니다는 거죠. 대신에 그런 휘청거림 자체를 지금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자. 무작정, 여기서 가니까 나 신용 풀. 그런 대책은 저는 지금 좋지 않다고 봐요. 사실 뭐, 전문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못 먹어도 고! 무조건 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저는, 단기간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소화는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조정이 우리한테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정이 또다시 한 번 더 뭔가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지점에 대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조정이 있어줘야지만, 우리가 조정이 있어줘야지만 다시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기하시면 어떨까. 지금은 보면 여기에 57만 원대 지지를 밟고는 돌파가 안 나오거든. 돌파를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갔다가 한번 다시 한번 고점을 한번 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자.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69만 4천 원 찍고 조정폭이 얼마까지 나왔는지 48만 원까지 나왔으니까 조정폭이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단종바닥이죠. 원, 투, 쓰리 세 번을 바닥을 지금 찍는 형국인데 한번 휘청거려서 밑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한 45만 원 전후예요. 그래서 빠지는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런 변동폭이 나타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 파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 조금 더 버티시면 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추라이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공개 방송할 때도 전고점 갈수 있냐고. 전고점 갈수 있냐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저는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미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고 있고 그 가치가 9월 달부터는 좀더 반영될 것이다. 미국에 대한 키워드가 좀더 확대될 것이다. 미국 성과를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월 달 한번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8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테마의 계절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급한 돌파 매매 그 신고가를 접어드는 2차전지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빠졌을 때 기회를 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재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티어로 한번 잡아봤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제일 상단에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종목 딱한 개를 사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양극재 또는 전구체 안에 또는 리튬 관련된 기업이 S티어. 왜 가장 지금은 2차전지 안에서 중요한 기업들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이제 2차전지 원재료. 나는 한 가지 더 사고 싶다. 이거 말고 S티어 말고 한 가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A티어 있는 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티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조금 더 스윙 관점으로 한달 내외로 정도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 S티어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티어, B티어 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곧 7만 구독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자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일간 저희가 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주에 22만 원, 2주에 22만 원 023490-4449번으로 자왜 1등인지 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문가인지 다시 한번 더 직접 참여하셔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한 전략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